오케이, 재빈이. 그래서 뭐를 새롭게 또 배웠나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요? 학교에 소개하는 걸더 자세하게 배웠어. 그 그거, 단어인데. 그쵸? 단어죠? 네, 단어 맞아요. 단어예요? 응. 뭔지 아니요? 또 가만 있어봐. 잠깐만요. 아, 1을 왜 했어? 내가 선생님 잘못 눌렀다 그래. G를 해야 되는데. G에 2. G에 2도 두개 있네. 단어 패턴으로 하자. 오케이. 자, 패턴은 내용이 이어지는 건 아니야. 중요한 표현에 대해서 반복해서 연습하는 게 패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She looks so smart. She looks so smart. She looks so smart.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So smart의 뜻이 뭐죠? 매우 똑똑하다. 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그렇죠? 혹시 스마트폰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네. 폰의 뜻은 전화기죠. 네. 그러면 스마트의 뜻은? 똑똑하다 전화기죠. 아니요. 그러면 스마트폰 할때 스마트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 또의 뜻은 매우 뭐야? 스마트, 네가 똑똑하다라네. 그러면 스마트폰은 똑똑하다 전화기네. 그쵸? 똑똑하다 전화기죠. 아니요. 스마트폰은. 그러면 뭐? 스마트폰 똑똑하다 아니에요? 그럼 무슨 시예요? 하듯이. 스마트폰은 똑똑하다 전화기죠. 똑똑하다 전화기. 아니요. 스마트폰의 뜻이 뭔데? 똑똑한. 스마트폰, 똑똑한 전화기지, 똑똑하다 전화기. 둘 중에 뭐야? 똑똑한 전화기입니까? 똑똑하다 전화기입니까? 네, 어? 똑똑한 전화. 그래서 이럴 리가 없죠. 똑똑하니죠. 그러면 so smart의 뜻은? 매우 똑똑한. 그럼 무슨 시 덩어리예요? 어떤 시 덩어리? 어떤 시 덩어리죠? 자, 이 패턴에서 알아야 될건 look의 뜻도 알 텐데요. 무슨 뜻이 있나요? 보다, 보다는 보이다. 뜻과 보이다라는 뜻이 있는데 지금은 둘 중에 무슨 뜻이 어울려 보입니까? 보이다. 오케이. 그래서 look이 이 뜻일 때 뒤에 무슨 시가 오면 어떤 시? 어떤 시가 오면 누군가가 이거 누가 다네 이렇게 됐습니까? 네. 그녀가 보인다니까. 누가 그녀가 뭐 한다 보인다. 누가 다 맞죠?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does. 그렇죠. 그러니까 보다라는 원래 모습은 look인데 이건 do가 들어있는 형태니까 she가 보인다고 하니까 만약에 네가 똑똑해 보인다는 뭘까? 너 매우 똑똑해 보인다는 You do. you Do so smart. do? You look so smart. 그렇죠. you look so smart 이겠죠. 그건 두가 들어있으니까 원래 모습 그대로 씁니다. 네. 하지만 그녀가 똑똑해 보인다고 하려니까 Does. 하나씩 룩을 넣는데 쉬는 쉬 얘가 두 말고 딴거 가져와. 더즈 가져와. 그래서 여기 더즈가 삐져나왔죠 밖으로. 네. 그래서 룩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때 보인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네. 이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 매우 똑똑한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과 어울리고 어떤 식으로 묻고 답하는 게 어울리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죠. 어떻게? 오케이.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하지만 어떻게랑 어떤은 뭐 같은 거 쓰지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How How she? How does she look? 오케이. 이것도 선생님이 가르쳐줬어.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es she look? 그랬더니 She looks so smart. 오케이. 그럼 how does she look의 뜻은 그녀는 어때 어때 보이니? 보이니? 매우 똑똑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어때 보이는지 나 어때 보여? 는 뭘까? 나 어때 보여? How How do do I look? you? 그렇지 이게 패턴입니다. 나 어때 보여? How do I look? 너 엄청 똑똑해 보인다. You look so
so smart. 그렇죠. 여기는 how does she look 했으니까 she looks so smart. 됐습니까? Yep. 오케이. 다음 패턴. She looks so nice. She looks so nice. She looks so nice. So nice의 뜻은 매우 좋은. 그렇죠. 매우 좋다 하면 안 되겠죠. 무슨 시라야 된다고 해요. 루피에는 어떤 시 와서 어때 보인다. 오케이, 다음 녀석. She looks so beautiful. She looks so beautiful. 뭐야? 뭐야 너 갑자기? 갑자기 네가 왜 나와? 그러면은 She looks so beautiful. 오케이, so beautiful의 뜻은 매우 아름답다. 어, 그렇죠. 매우 아름답자죠. 아니야. 매우 아름다운. 오케이. So beautiful girl 한 뭐야? So beautiful girl. So beautiful girl. Beautiful girl. So beautiful girl 안 되니까. Beautiful girl 한 뭘까요? Beautiful girl. Beautiful 아름다운 여자. Beautiful mountain. 네? Beautiful mountain요? Yeah, beautiful mountain. 아름다운 산. Beautiful lake. 아름다운 강. 네? Beautiful river. 아름다운 강. Beautiful lake. 아름다운 호수. 오케이. Hey, 이게 무슨 시야? 어떤 시? 그렇습니까? 네. 룩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때 보인다? 라고 한다 했습니다. 패턴이라 했죠? 응. 계속해서 She looks so cute. She looks so cute. She looks so cute. So cute의 뜻은? 매우 귀여운. 무슨 시예요? 어떤 시? Cute cat. 한번 cute cat. 귀여운 고양이. 어떤 고양이? 귀여운 고양이. 어? 룩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자, 그나저나 이면 so는 무슨 시일까? so cute 한번 다시 써볼까? so cute의 뜻은 매우 양념시? 앞제비시 매우 귀여운이죠? so cute의 뜻을 말해달라니까 응? 네, so cute의 뜻은 뭐다? 매우 귀여워 얘는 무슨 시야? 어떤 시? 얘는 무슨 시일까? 양념시 양념시? 어찌 시? 양념씨는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맞죠. 어머니. 뒤에 무슨 씨 와야 되는 거예요? 하다씨. 하다씨는 아니겠죠? 얘를 보고 뭐라 한다? 어찌씨. 어찌 귀엽다고? 매우 귀여워. 그러니까 어찌씨는 어떤 씨를 꾸며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어떤 고양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어찌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자, 어찌씨도 이제 익혀야 되겠죠? 누가 어찌씨인지. 예. 헤이, 그 다음 계속했어. Welcome to America. 이제부터는 어디에 온 걸 환영한다라는 패턴이네요. Welcome to America. Welcome to America. 그러면 Welcome to Japan. Welcome to Japan. 어제 했죠, 선생님. Welcome to Japan. 그럼 Welcome to China. Welcome to China. Welcome to China. Welcome to Korea. Welcome to Korea. Welcome to Korea. 그럼 자, 이번에는 이 패턴이네요. 그래서 Is this your first time? Is this your first time? Is this your first time? Okay. Done. Is this your second time? Is this your second time? Is this your second time? 자, first는 숫자 뭐랑 관계 있습니까? One. One과 관계 있지만 이건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second는 누구랑 관계가 있죠? Two. Two와 관계 있죠. 하지만 얘는 개수고요. 얘는 순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오케이, 그럼 Is this your third time? Is this your third time? Is this your third time? 오케이, third랑 관계 있는 숫자는? Three. Three는 개수 3, third는 세 번째. 그럼 달리기 했을 때 너는 뭐 3등으로 들어왔으면 three다라고 해요? third라고 해요? Third라고 해야죠. 3등 들어온 사람 몇 명인데? 3명. 아, 3등 들어온 사람 한꺼번에 3명이 한 명, 다 막 이렇게 진짜 0.00001초도 안 틀리고 똑같이 3명이 3등으로 들어왔나 봐요? 아니요. 3등으로 들어온 사람 몇 명이야? 한 명. 한 명이겠죠. 됐습니까? 네.
Is this your fifth time? Is this your fifth time? Is this your fifth time? Okay, fifth랑 관계 있는 숫자는? Five. 뭐 하나 빠졌죠? Okay, 네 번째는 뭐고? 네 번째는? Fourth. Fourth겠죠. 4는 뭐예요, 4? Four. Four. 아, 보니까 이런 거 붙이면 번째가 되나 봐. 4, 4번째. 4번째는 아니고 네 번째라고 하죠. Okay. 다 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다음은 3이죠? 네. 오케이.